상공회의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순자 씨와 임원단이 윈TV를 예방했습니다. 현재 내홍을 앓고 있는 상의 부채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클로즈업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회장이 됐지만 회장 전에 제가 보니까 너무나 상공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많고 좀 이왕이면 우리 오픈마인드 해갖고 상공회서를 깨우치게 하고 상공회서를 앞으로 더 발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현 이 상태로는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더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상공회서 회장님들과 또 현재 우리들과 단합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공회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사 또 그 외에 우리 그 직분요 그것이 이제 빨리 결성되는 대로 또 그것이 다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이제 전직 회장님 일부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부채의 그 타당성과 액수가 조금 이제 우리 임원 이사진들 쪽에서 볼 때는 좀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다만 상공회서를 위해서 쓰여진 어떤 경비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는 이제 22대 새 임원진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상공회의소에 쓰여진 모든 비용이라면 최대한 책임을 갖고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기금 모금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책임자로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21대 신임 회장이신 이순재 회장님의 생각 보관이 그렇게 갖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단들이나 이제 임원 이사진들이 상공회의소를 재건하고 또 정상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전직 회장님들과 화합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얘기해서 그 10만 불이라는 문제점은 주장하시는 부분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꾸 언론을 통해서 10만 불을 상공회의소에 해결을 하겠다고 나서시는 정직 회장님이 계시는데 동포사회에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돈이 빌딩, 상공회의소의 빌딩을 담보로 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금인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상공회의소 측에서 볼 때는 예전에 A라는 채권자에서 B라는 채권자로 바뀌는 그러한 순환적 어떤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더 그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좋은 방안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다치는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한인동포사회에서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존 회장님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과연 얼마나 부채를 줄였는지 그러한 부분도 자꾸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되다 보면 서로가 공격적인 어떤 그 반응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 일단은 우리 지금 신임 이순재 회장님이 내거신 기치가 일단은 전직 회장님들의 노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드리고 화합하자.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앉아서 대화를 나눠서 서로의 그 원하시는 부분 또 약점이 있으면 그걸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절차를 위해서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날씨 봅니다. 오늘의 약한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체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화창하겠고요. 부활절인 일요일에는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